근데 윌리엄 크랙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빅뱅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분이 사이언티스트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그 논리학에서 쓰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논리학에서의 그 전제 조건인데요.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든 간에 모든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이 빅뱅 때 시작이 되었다면 그 빅뱅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고요.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존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존재는 시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빅뱅 전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한 존재는 비물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뭐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설령 물리학, 세상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이 사실일지라도 그 시작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걸 닥터 윌리엄 크랙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뒤에 스트링 디어리니 뭐 그런 모든 이론이 나왔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우주의 시작을 증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난로 위에 물이 주전자에 들어있고 주전자가 이제 끓고 있습니다. 그럼 김이 나오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가 왜 끓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거는 난로 속에 들어있는 석탄이 타서 열을 내서 물이 100도씨까지 끌어올라서 그래서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김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거 아까 난로 위에 내가 물 받아가지고 올려놨어. 그래서 끓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과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둘 다 설명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결국은 믿는 사람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논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만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닐 적에 뭘 어떻게 배우는지를 제가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고 우리 다 배웠습니다. 뭐 생각 안 나실지 모르죠. 절 믿으십시오.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적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화산도 폭발하고 비도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고 그렇게 초기 지구가 그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다윈 아시죠? 진화론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 다윈은 이런 천지 창조를 설명을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요. 지구가 처음 생겼을 적에 지구의 한쪽 구석에 작은 little pond, 연못이 있었답니다. 그 연못에 이 지구가 그때는 굉장히 unstable 했기 때문에 이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고 생겼다가 꺼지고 하면서 그 작은 연못에 있는 물이 부글부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DNA가 거품 속으로 싹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버블 속으로요. 그게 최초의 셀이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엔도심바이오시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대적으로 나오는 그런 학설들이 그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럼 그 DNA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하죠. 사실은 그냥 DNA가 부글부글 끓는 버블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다윈이 만들어냈을 뿐이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기억을 잘 해보시면 학교에서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어디였나를 우리 생물학에서 배울 적에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또 칼리지 학생들 생물학 책에는 이게 다 나옵니다. 그 유명한 밀러 유레이 익스페리먼트라는 건데 밀러와 유레이 시카고 대학에 있던 두 분이 옛날에 이 화학 유래설이라 그러죠. 생물의 생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을 거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크 안에 황화수소나 암모니아나 CO2나 메탄가스 같은 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잔뜩 집어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전극을 연결을 하고요. 거기다 스파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아까 그 그림 처음에 지구의 그 원시 지구의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오고 뭐 이런 그림 아까 보셨는데 그 원시 지구의 그 첫 환경이 이랬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원시 대기가 황화수소, 암모니아, CO2, 메탄가스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다 전극을 꽂고 천둥 번개가 쳤다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스파크를 준 겁니다. 그래서 며칠 기다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물질이 나왔습니다. 오게닉 머티리얼이 거기서 암모니아를 아미노산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뭐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도 있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공으로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빼놓고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 한 부분이 뭐냐면 그 아미노산과 함께 포말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기고 사이아나이드라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포말데하이드는요 무슨 약이죠? 우리 인체 해부학 시간에 사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담가서 픽스 시키는 그런 엄청난 독성을 지닌 그런 화학약품이거든요. 근데 아미노산과 함께 포말데하이드가 나왔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쑥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나왔다고 발견을 했고 보고를 했고 그것도 아미노산도 그 한 종류 우리 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나왔는데 아미노산을 좌선성, 우선성 이렇게 화학적인 그 구조로 우리가 나누는데 좌선성 아미노산만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은 생체 내에는 우선성 아미노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쑥 빼놓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셀입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동물의 그 세포인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DNA가 어디 들어있죠? DNA가 핵 속에 들어있죠. DNA는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 유전인자라고, 유전,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DNA가 들어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조직에 들어있는, 모든 조직에 있는 셀, 그 셀 속에 들어있는 셀 중에서도 핵 속에 들어있는 DNA의 구조는 다 같고요. 한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식을 통해서 무슨 뭐 범인을 잡는 데는 갈 때 DNA 분석을 해가지고 잡고 그러는데 이 DNA가 안 보이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염색체라는 거 옛날에 배운 거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잠자리 날개 모양의 염색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DNA가 어디 들어있냐 하면 이 염색체, 실타래처럼 보이는 이 염색체를 쭉 풀어내면요.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다 풀렸을 적에 그 실타래를 이루는 그 물질이 DNA입니다. 저기 이중나선 구조 그림에서 보시면 이중나선 구조 보이겠죠?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을 해서 195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왓슨 앤 크릭. 닥터 크릭은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닥터 왓슨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생물 시간 배운 거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서 구태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중 나선 구조를 풀면 이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한쪽에 그 DNA 그 실타래가 하나 있고요. 또 한쪽에 다른 DNA 그 스트랜드가 있는데 이 두 스트랜드를 잇는 그 사다리의 그 중간 잇는 그 부분을 이루는 것이 염기쌍입니다. 구태여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걸 다음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염기쌍인데 여러분들 옛날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A는 T하고 붙고 C는 G하고만 붙고 생각나실 거예요. 다들 모험생이셨으니까 요걸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생물체가 뭘까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에는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고등 생물은 DNA와 RNA가 그 세포 속에 다 들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너무 간단한 생물이라 DNA만 들어 있거나 아니면 RNA만 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인데요. 사진을 찍은 그림이 있고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박테리아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박테리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페로바이러스입니다. 페로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 헤드 속에 DNA밖에 들어있지가 않은데 그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생물체라고 하는 페로바이러스가 그 안에 DNA니까 염기쌍이 들어있겠죠. 그 아까 말씀드린 A, T, C, G. 이건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염기쌍이 천 개가 있습니다. 염기쌍이 천 개가 있는데 그 염기쌍이 그냥 아무렇게나 붙으면 이 페로바이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염기쌍이 항상 A는 T하고 붙는다 그랬으니까 그 염기 배열을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A, A, T, T, C, G, G, G 뭐 이렇게 쭉 붙거든요. 이게 천 개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고 거기에 그 붙을 수 있는 다른 쪽에 그 염기쌍이 그 해당이 되는 염기쌍이 붙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천 개의 염기쌍이 한 가지 방법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페로바이러스가 페로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 개의 염기쌍이 한 가지로 방법으로만 붙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확률이 4의 마이너스 천승입니다. 그렇죠? 염기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고요. 그 염기가 천 개가 있는데 그게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붙어야 되니까 뭐 그 확률은 4의 마이너스 천승. 그래서 밑을 10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그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9.98 뭐 이렇게 나가는데 10으로 바꿔보면 10의 마이너스 600승. 다시 얘기해서 10의 600승분의 1. 그러니까 염기쌍이 한 가지 방법으로 맞아서 페로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10의 600승분의 1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페로바이러스가 페로바이러스가 되냐면 그게 아니라 거기에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진 프로테인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형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엔자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페로바이러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다는 생물체인 페로바이러스가 페로바이러스가 되기 위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그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을 하고 5하고 1 쓰고 0을 며칠 동안 요즘 여러분들 다 PC 있으실 거예요. PC에다가 이렇게 0을 누르고 며칠 계셔야 이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확률이 있는 확률일까요? 없는 확률일까요?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날 우산을 들고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확률 얼마인지 아세요? 그 로또 하시는 분들 알아요. 6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60만 분의 1 확률을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확률은
없는 확률입니다. 정말 없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생물체인 페로바이러스조차도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 라고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요, 저는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생물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내가 믿겠는데 이 믿음보다는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훨씬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구가 생긴 지 뭐 한 46억 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세월이냐? 얼마나 큰 세월이냐? 뭐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졌을 텐데 그렇게 해서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46억 년이라는 게 4, 6 쓰고 0이 몇 개 붙어야 된다고요? 뭐 한 8개 정도 붙으면 돼요. 근데 10에 16만 7천, 16만 7,626 승분의 1은요, 이렇게 붙어야 돼요, 공이. 공이 위에서 계속 날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며칠 동안 계속 공을 쳐도 끝나지 않을 만큼, 거의 없는 확률을 믿을 수 있어야, 이 진화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해서, 이, 우리가 관찰한 그 한정적이고 한시적인 그 관찰을 토대로 세워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여러 다른 이론이 그렇듯이 영원히 언제나 옳은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완벽하게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가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론을 우리 세상을 사는 원리인 양 우리가 이렇게 억셉트를 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잴 수 있는 것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지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억셉트 하겠다라는 그런 오픈 마인드인데 우리 과학자들이 대부분 자기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닫힌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과학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닫힌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인들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사탄이 꾀는 대로 우리 눈이 밝아질 거라는 그런 말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졌죠. 밝아졌는데 남의 허물만 잘 보입니다. 사실은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렇게 남의 허물을 잘 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람 위주로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부정을 하면서 그런 그 사람의 지식 위에 사람의 한계가 있는 지혜 위에 이 학문이 계속 세워져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과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제 질문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란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